다이어트 도와드리려고 어떤 분을 모셔왔어요. 아 정말요? 저 정말 필요했어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죠. 다이어트 성공한 조현인입니다. 어, 저분 기억난다. 아, 야, 6kg 감량하시고 세미고까지 개선시켰던 분이잖아. 맞아요. 맞죠? 야. 제가 섬유근종이 있어가지고 장궁 적추 수술을 좀 했어요. 그리고 나서는 한 1년에 2kg씩 막 팍팍 찌기 시작하더라고요. 60kg였으면 6kg를 빼야 되는 건데 한 10%는 달성하신 거지. 아. 저런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까 유난히 반갑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예,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지금도 관리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 혹시 지금 다이어트 막 하시고 계시잖아요. 예. 그 요요도 오고 하실 텐데 그거 하면서 제일 힘드신 게 뭘까요, 선생님? 예전에도 제가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어요. 네. 그때마다 항상 실패했던 게 식탐 때문에 네. 너무 또 다시 먹게 되다 보니까 다시 뺀 만큼 그 이상이 찌고 다시 빼면 뺀 만큼 또 그 이상이 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찌게 된 거예요. 선생님 습관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지 눈여겨보도록 할게요, 선생님. 아, 네, 팁을 한번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커피 한잔 타드릴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기다려주세요. 맛있게 타주세요. 선생님 잠깐만요. 예. 아, 그거 안 해도 돼요.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솔루션 드릴게요. 뭐 한 잔만 타볼까요? 네, 네, 일단 한 잔만 타주세요.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세요? 이제 버스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. 네. 많이 마실 땐 5잔, 6잔도 마셔요. 많이 마시네요. 예. 예. 근데 저도 옛날에 한 8잔까지 마셨거든요. 예. 근데 지금은 방법이 있어요. 이거요. 이게 뭐예요? 이거요? 보리차예요. 아, 보리차요? 네네. 보리차를 넣으면 이게 포만감을 넣어주거든요.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배고픔을 좀 덜어주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이거를 생각한 게 이 방법이에요. 커피에 보리차를 섞는다고요? 근데 맛있을 거예요. 잠깐만. 구수함 두 배. 아니 커피도 아니고 보리차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아? 생각보다 맛있는데요. 커피 맛은 약간 줄어들게 했는데 고소함이 있어요. 네. 너무 과다한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.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많아지면은요, 이 신진대사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면서요, 아무래도 지방 연소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실제로 커피를 하루에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은요,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비만 발생의 위험이 30%나 진짜요? 증가한다고 하니까요. 네네. 남성은 하루 3잔 이하, 여성은 하루 2잔 이하로 적당량의 카페인을 마시는 게 중요한 거죠. 제가 잠시 좀 살펴봐도 될까요? 네. 제가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. 아, 네. 아 이거는 저희 그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 거예요. 아이들 간식이에요. 이건 애들 간식인데 엄청나네요.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려고요? 저기도 있네요. 저희 애들 건데 선생님 뚜껑이 안 덮여요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네? 제가 없앨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보다 제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릴게요. 선생님 집에 여기 이렇게 뭐 당근이나 고구마나 연근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거든요. 맛이 단맛이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. 천연의 재료의 맛. 연근 같은 경우는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물에 한 5분 정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담가주시면 전분이 다 없어지거든요.
맛도 있지만 식감이 너무 좋네요. 그렇죠. 천연의 재료 그 자체가 정말 맛있죠. 근데 양이 이게 맞나요? 아, 그럼요. 선생님 다이어트하고 계시잖아요. 여기에 더 많이 먹으면 안 돼요.